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관리 주관식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교재는 159페이지 되겠고요. 사무관리 주관식에 대해서 오늘 159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사무관리 이제 주관식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문서에 대한 거죠. 네,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한 문서나 서류 또는 자료 보존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도 이제 3년, 5년, 10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죠. 네, 숫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서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계 연도 종결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주 질문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죠. 매년 1회 실시하죠. 그때 사업주하고 사용자 동시에 교육을 받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세 번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의 어떤 결과를 몇 년간? 2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것을 2년간 보관해야 되는지. 네 번째, 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관리 법령상 어린이놀이 시설의 무엇과 무엇을, 그죠? 무엇과 무엇을 안전진단 실시 대장 기록 등을 3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물어보고 있는 사안이죠. 자, 보시면 답이 보이나요? 자, 보여요, 답이? 자, 5년간이죠. 회계 관련 서류는 5년간 해야 되고, 5년간 또 하나 해야 될게또 하나 있죠.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해야 되죠. 3년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안전 관리는 작동 기능 점검을 그죠? 매년 하는 거죠. 매년 작동 기능 점검을 아파트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몇 년간? 2년간 보관하고 있다. 작동 기능 점검. 또 하나, 어린이놀이 시설은 두 가지죠. 안전점검 실시 대장하고 안전진단 실시 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5년간 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우리 법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우리 문제,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제 중에서 5년간 서류를 하죠. 얘하고 얘가 두 개가 회계 관련 서류하고 퇴직금 정산에 대한 관련 준비도 반드시 두 가지는 5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 관계 서류도 반드시 3년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요거 하나만. 나머지 하나 연차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 3년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차 관련 서류만 1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도 또 2년간 보관할 거 저수저 청소 위생 수질 검사 부분도 2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거든요. 이 문장을 통해서 5년간 할 거, 퇴직금, 그 다음에 회계 관련 서류, 근로관계 서류는 3년간, 그 다음에 연차 관련 서류는 1년만, 나머지 소방은 작동기능 점검, 저수저, 위생, 수질도 3년간,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 시설은 안전진단, 안전점검 실시대장까지 두 가지를 3년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제외 시간 있죠. 여성이 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사용자는 먼저 사장님이라고 얘기하죠. 사장님, 대표자.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시간의 근로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 경우라도 가로가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몇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에 근로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성의 시간에 근로가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니까요. 답을 한번 살펴보면, 자, 단체 협약, 단체 근로자 사업주 간의 단체 협약이 있더라도 여성의 시간에 근로자, 누구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에 있더라도 예외 규정으로서 2시간, 6시간, 150시간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로놓기로 주관식 나올 수 있고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히 단체 협약이에요. 취업 규칙이 아니고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우리 보면 단체 계약이 있고 근로계약이 있고 취업 규칙이 있는데 반드시 단체 협약이 가장 크죠. 단체협약이 그 밑에 취업규칙이 있고 관리 저기 근로계약이 있는데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거고 취업규칙은 표현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전에 나온 지문 중에 여기를 취업규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됐었죠. 반드시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하루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누가 산후 1년 된 여성 근로자에 한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3번 질문 볼 때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야기고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십시오. 자, 이행강제금 누가 주관하죠? 노동위원회에서 하죠.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는 최초에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몇 해의 범위 내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몇 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몇 해에 몇 년인가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그 날을 기준해서 몇 년간, 2년간 이해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기존에 부과한 것은 납부하셔야 된다라고까지 여러분께서 정의해 주셔야 되죠. 자, 또 하나 표현 한번 볼게요. 구제명령 이행될 때까지 표현이라 했는데 여기를 지문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라는 표현을 자주 문장에 나와요. 그렇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될 거예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예요.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또 하나 살펴보시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부과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죠. 그죠? 또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여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그죠? 부과하기 30일 전에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개고를 해야 되죠. 사용자에게 그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또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구제명령 이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행 부과된 거는 부과된 반드시 뭐예요? 징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얼마요? 3천만 원 반드시 부과해야 되고 네 번 부과할 수 있죠? 2년까지는 2년 1년에 두 번씩이니까 2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1억 4, 32, 1억 2천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행강제 납부금은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만약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라면 그 근로자가 바로 어떻게 노동위원회 알려주면 되고요. 그다음 미납 처분이죠. 미납 처분. 이행강제 미납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뭐예요? 기간을 정하여서 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은 고용노동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기간을 정하여서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지 처분에 의해 따라 징수할 수 있죠. 반드시 기간을 정하여서 독촉을 해야 된다까지 자주 나온 질문이고 문장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정리입니다. 3천만 원이고요. 30일까지고 10일에 기간 의견 제출할 수가 있고요. 이미 부과된 건 당연히 부과해야 되고 납부는 15일 안에 처분 시에는 이런 기간을 정해서 안 했을 땐 국세체납 처분에 따라서 하고요. 15일 동안 안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게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번.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순서대로. 자, 최종 몇 개월분 임금이죠. 최종 몇 개월분 임금. 그리고 뭐에 대한 보상금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서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해야 된다. 뭐요?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반드시 담보보다 채권, 다른 채권만 우선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자, 3개월분 임금이고요. 그다음에 재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 우선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개월분의 임금, 그다음에 재해 보상금에 대해서는 총 재산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되어야 된다라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있죠. 최우선 변제하는 거. 퇴직금이죠. 퇴직금 우선 변제가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가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되어야 되고요. 아, 퇴직 못 해놨네요. 퇴직금은 받을 권리가 있는 3년 이내에 행사하지만 자동 소멸되고 있죠. 저도 과거에 이제 건설회사에서 근무할 때 퇴직금을 그 당시에 퇴직금에 대한 정의가 별로 없다 보니까 퇴직금을 정산을 못했어요. 근데 알았는데 3년이 넘어서 시효로 소멸된 적이 있어서 참그 당시에 뭐 퇴직금이 막 정리되고 회사마다 뭐 적용하지 않고 막 그래서 저도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요런 시효가 또 있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 안에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시면 소장님들이 1년을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죠. 아파트에. 근데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당연히 아파트는 다 정리를 해주는데 혹시나 안 된다면 3년 안에 소멸된다는까지도 여러분께서 현장 가시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근로기준법상 예고에 관한 설명이다. 과란에 들어갈 용어를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고에 관한 질문이죠. 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죠. 해고가 예고죠. 사전에 해고하겠다는 예고죠. 경영상 이유 해고도 포함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고 얘기하는 거죠. 하려면 적어도 며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뭘 주죠? 30일 이상의 무엇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어떤 지급을 해야 되는지 볼 거고, 1번,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숫자를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통상임금이죠. 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 전 30일 내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기본적이죠. 그러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또 하죠. 요두 가지. 어떤 거냐면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이 사유로 계속하지 못한 경우 요때 하나 하고요. 또 하나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고의로 과실이 아니에요. 고의가 과실하고 틀리죠. 고의 어떤 의도성이 있어야 되죠. 의도성이 없는 과실을 볼수 있고 고의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정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죠. 자, 정리를 하면 예고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고 30일 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미만에 대한 해당 사항 없고 천재지변이나 고의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소장님들도 나중에 현장 가시면 여기서 합격을 하셔서 현장 가시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태료 기준 많이 보셨죠? 뭐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그죠? 보셨죠? 근데 혹시나 우리 소장님들 하다 보면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어요. 하다 보면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우리 소장님들이 과실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가 없죠. 예, 고의인 경우에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그거는 어디서 한다? 저게 법원에서 그래 판단하는 거죠. 예,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어서 거기서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서 소장이 고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정정대로 부과되고 과실인 경우에는 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로자가 고의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예고해 줄 필요가 없다. 아파트에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조금 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연차휴가,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연차휴가비나 연차유급이죠. 연차는 유급입니다. 유급. 그러니까 사용자가 돈을 주는 거 아파트에서는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에서 돈을 주는 거죠. 관리비로 부과하는 거죠. 그죠? 그 주민들이 우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죠. 자,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이고요.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한 연차가 늘어나지요. 몇 년? 3년 이상 근로자 한 자에 대해서는 몇 년간
연장간 80분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때 매년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는 포함 가산 휴가를 포함한 최종 휴가 일수 며칠을 한다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죠. 자, 3년간 계속 근로한 자로서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거죠. 이 3년간이면 기본적으로 80%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고요. 계속 근로한 연수가 2년인 경우에는 추가를 하고 최종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했고, 저도 유급 휴가가 지금 22일, 예, 1년에 22일 정도 발생되는 것 같아요. 특별 휴가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도는 25일이죠. 25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거 한번 보죠. 추가적인 부분.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 휴가를 줘야 되죠. 그러나 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용자는 계속 근로자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80% 미만인 자에게는 1년간 1개월마다 하나씩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8개월이면 8일 주고, 그죠? 1개월마다 개근해야 되죠. 줘야 되는 거고. 또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요.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요거 뭐 질문도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청구를 해야 돼요. 유급 휴가 같은 경우는.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는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 취업 기초에 대한 두 가지죠. 통상하고 평균을 동시에 선택해서 줄 수가 있는 거죠.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거에 따라서 통상이나 평균을 지급할 수 있다. 요번도 새로운 질문으로 많이 나와요. 최근에 문제사항 나오고 있고요. 휴가는 1년간 상인하지 않으면 소멸되죠. 아까 퇴직금도 3년간 하면 소멸된다 그랬고요. 휴가는 어떤 휴가죠? 연차 유급휴가 소멸됩니다. 다만 본인이 규칙사항에는 그러지 않는다. 요 질문까지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부당해고네요. 7번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등의 구제 절차에 대한 지난주에도 제가 소장님하고 어떤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또 대표들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앞으로 부당해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구제명령 할 수 있죠. 부당해고되면. 그죠? 부당해고되면 구제명령,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노동위원회에서 하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요? 부당노동이 됐다, 부당해고됐다라고 하면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던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것도 소멸되죠. 몇 개월 이내 해야 되죠. 이걸 넘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지방에서 안 됐을 때 중앙에서 재심 판정했을 때 이의제기 한 거죠. 했을 때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단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행정소송 규정에 따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이 나와야 되죠. 3개월하고 15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전체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근로자는 어디에 노동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에 구제하는 게 아니고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죠. 지체 없이란 표현도 지문상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제명령과 기각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아니면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지방노동위에서 중앙으로 갈 땐 10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행정으로 갈 때는 15일. 그러니까 3, 10, 15가 숫자가 나오죠. 3개월, 10일, 15일 숫자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구제명령 기간은 30일 이내에 하죠. 만약 이걸 기간을 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1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죠. 그렇지만 요때 근로자가
아, 나는 다시 취업하지 않고 다시 가서 취업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그냥 그걸 보상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구제명령 이행 기간에 안 했다라고 하면 1년 이하 징역, 1차 벌금을 나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기각 결정 재심 판정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문 중 하나요. 자, 이 기각 결정은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재심 판정 중이라도 뭐예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매번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정지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에서 한 구제명령이라든가 기각 결정, 그다음 재심 판정에 대한 어떤 결정권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뭐예요? 중간에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 전체적인 질문도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구제명령에 대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거 이야기했어요. 천만 원, 삼천 이행강제금 삼천만 원 나오죠. 삼천만 원까지. 자, 임산부에 대한 보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에 대한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대부분 회계 담당자가 젊은 직원들이 없고 다 이제 결혼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죠. 예,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장 입장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이제 결혼을 다 하고 아이를 키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에 관하여서는 출산 전과 전 출산 후에 통하여 90일, 그죠? 90일하고 쌍둥이 경우는 며칠을, 그죠? 나와야 되죠?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죠. 90일 기본적으로 줘야 되죠. 이 경우 나눠 쓸수 있죠.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0일, 둘 자녀 며칠을 해야 된다. 요것도 굉장히, 임산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유산, 사산, 휴가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며칠은 6으로 주죠? 60일. 그 다음에 둘 자녀 몇으로 6억? 6하고 연결되는 질문이죠. 자, 며칠인가요? 그렇죠. 자, 90일, 120일, 45일, 60일. 그 다음에 유급 휴가는 60일, 75일 주고 있다. 요거를 다 정리하면 숫자는 이제 정리되는 거죠. 다시 한번. 120일, 90일, 90일, 120일. 45일, 60일, 그 다음에 60일, 75일을 유급휴가로 주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간혹 나와요. 최저임금 9,160원인가요, 올해? 예, 2022년도는 9,160원이죠. 자,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하죠. 자, 최저임금에 따라 가로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 금액을 준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데 예외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시험에 예외 규정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죠. 그거에 대한 질문이죠. 몇 개월 이내인 사람, 그리고 100분의 10을 빼는 거를 시간급 최저임금을 줘도 괜찮다. 최저임금 안 주면 얼마죠? 굉장히 비싸죠. 3천만 원까지 올라가죠. 자, 보시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이내. 그죠? 벌칙 한번 볼게요, 벌칙. 자, 벌칙. 최저임금 안 하면 이렇게 준다는 거죠. 3개월 이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서 근로자에게 체결하고 수습 기간 3개월로부터 한 사람은 100분의 10까지 줄수 있다는 거죠. 벌칙 한번 볼게요. 굉장히 큽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에 두 가지죠. 종전에 임금을 낮춘 자는 얼마? 3년 이하의 징역이, 아, 제가 3천만 원 얘기했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시 정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리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
병과할 수 있다. 굉장히 강하죠.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예요?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아파트에 가면 과장님 계시고 회계 담당자 계시고 보통 직원들 두 분 계시죠. 보통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경비원이나 미화 같은 다 용역수기 때문에 해당 상황 없고 이분들이 최저임금 얼마인지 게시를 해야 되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 안에 직원들이 항상 출입이 가능한 곳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데서 게시판에다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다라는 걸 게시해야 돼. 이거 안 하게 되면 100만 원인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직원들이 찍어가지고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이게 화재 수신 경보를 눌러놨죠. 이게 경보기를 눌러놔가지고 그거를 그 밑에 직원이 과장님하고 사이에 안 좋은 직원이 소방서에 신고해가지고 과장님하고 몇몇이 과태료가 나와서 서로 N분의 1한 단지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생기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소장님으로 가시면 직원들하고 잘 융합하고 잘 협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실 분명 100만 원 과태료 나갑니다. 3년 징역 2천만 원까지 나오고 다시 한번 1년 3개월 100분의 10을 시간 급여를 줄수 있다까지 여러분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자, 10번 갑니다. 10번.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기준과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최저임금 누가 하는 건가요? 그죠? 최저임금에 이런 것들이 있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득 분배 비율 등네 가지 등을 고려해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생계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득 분배 비율 등을 고려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를 하죠?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서 누가 정하죠? 예, 요 질문도 자주 나오죠. 누구?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누가 한다? 라고까지. 자, 보시면, 노동생산성이죠. 노동생산성.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죠. 최저임금은 다시 정리하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그다음에 소득 분배율에 따라서 그거를 고려해야 되고요. 시간별로, 시간급으로 하고 사업장의 종류별로도 정할 수 있으면서 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다라는 거지. 8월 15일 기억해 주시고 매년 10월까지, 8월 15일까지 정하고 내년 임기가, 임기래요. 시작점이 언제? 매년 1월 1일부터, 3월 1일 아니에요. 매년 1월 1일부터 정한다. 몇 가지 여러분께서 지난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최저임금법에 대한 가로,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에 관한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의제기 할수 있죠? 먼저, 할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너무 높다, 너무 적다, 이의제기 할수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서 며칠 안에 해야 되나요? 근로자를 대표하거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랑, 근로자가 너무 적다라고 했을 경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 이 고시된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게시를 하는 거고, 이걸 안 했을 때 과태료 100만 나가는 거죠. 최저임금 안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구한테 해야 되죠? 누구한테 나오죠? 10일. 누가 정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결정했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10일 이내에 대통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며칠? 10일입니다. 그리고 누구? 고용노동부 장관. 자, 12번.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아까 이야기에서 언급했어요.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서 정한다. 아까 그저 네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이 경우 일, 주, 월 또는 할 때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뭐 한다? 시간급. 아까서 9,160원. 시간급으로도 뭐 한다? 표시해야 한다라고 해서 시간급이 나오죠. 시간급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에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최저임금이. 기사분들이죠. 기사분, 야간 하신 분들. 이분은 야간 수당도 주고 수당 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과장님보다 월급이 높아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아파트에는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아파트로 많이 와요. 기사로 해서 기사하시면서 또 주택 관련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게 바뀌면서 시간급으로 바뀌면서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가 대략 한 330만 원그 정도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하고 월급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경비원들도 당연히 시간 급여를 줘야 되고요. 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죠. 자, 13번.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의 출산 휴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 며칠의 휴가를 줘야 되죠? 이 경우 유급으로 해야 되죠. 이것도 유급이 아까 나왔죠. 유급은 60일, 75일 나왔었어요. 자, 두 번째.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날로부터 며칠 이내 청구할 수 없죠? 그죠? 일에 한정해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13번은 며칠이에요? 자, 10일 줘야 되죠. 10일. 그래서 5일, 5일 나누죠.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5일 쓴 직원이 있었어요. 5일 하고 5일 쓰고. 그 다음에 언제 며칠?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없고 일에 한해서 나눠 쓸수 있죠. 그래서 5일, 5일은 보통 씁니다. 반반씩 쓰죠. 5일, 5일. 그리고 뭐나? 유급 휴가 줘야 되는 거죠. 육아휴직은 유급입니다. 유급. 생리휴가는 뭐예요? 무급. 생리휴가 유급 아니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것.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난임치료 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숫자. 요거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하나, 체외수정 하나, 난임치료 세 가지가 나오죠. 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며칠간에 세 개가 나왔죠.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 해서 며칠 이내에 휴가를 줘야 한다. 이 경우 며칠은 유급이죠. 숫자로 보시면 3하고 1이죠. 3일 이내에 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임치료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휴가를 줘야 되고 하나, 그 중에 하나는 뭐 한다? 유급으로 한다라고 했죠. 유급. 아까 그러면 출산 전후 휴가도 10일은 유급이에요. 그죠? 아까 저쪽에도 보면 산모 같은 경우에도 며칠이에요? 60일, 75일 유급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자,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모성 보호에 관한 내용이죠. 모성 보호에 관한 내용이죠.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쓰시오. 아까 금방 나왔던 이야기죠. 사업주는 뭐 인공수정, 체외수정 뭐요 하나 무슨 치료죠?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한 경우는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줘야 하고 이 경우 하루를 유급으로 줘야 된다. 아까 금방 봤던 내용이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요 질문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이요? 난임치료하고 3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자,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서대로 퇴직급여 보장제도죠. 첫 번째. 뭐뭐는 퇴직급 연금이란 다 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건 뭐예요? 근로자가 지급된 거 확정되어 있는 건 뭐예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 사용자가 여긴 근로자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뭐라 한다? 답이 나오죠. 네. 확정기여형이냐 퇴직연금 하나 네, 나오죠.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상시 몇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죠. 추가로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설정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뭐예요?
근로자가 나올 때는 누가 나와야 돼요? 근로자가 나오고 사용자가 나올 때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나와야 되죠. 표현이. 기여형은 누가 나와야 돼요? 기여형은 사용자가 나와야 되죠. 사용자가 나와서 정리되고 10명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요구에 따라서 뭐를 개인형 퇴직연금, 이것도 괄호 넣으면 개인형 퇴직연금이죠. 개인형 퇴직연금을 제도를 선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설정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근로자가, 기여자가, 수여자가, 사용자가 나왔을 때 기여형이고, 그리고 두 가지.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가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 이거를 운영하는 기업, 퇴직연금 가입, 이렇게 사업자는 반기마다 이 표현, 반기마다라는 표현도 주관식,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와요. 반기마다 1회 이상 수익 구조를 운영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뭐 한다? 중도 인출 가능하고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안 된다. 기본적인 사항까지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반기라는 표현을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